여기 미국에서 반아시아인 인종차별 폭행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너무 심해져서 저는 더 이상 조용할 수 없습니다. Stop AAPI Hate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 약 1년 동안 약 3,800건의 반아시아인 인종차별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반무슬림 공격보다 반아시아인 공격이 충격적으로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잘 아실 텐데 최근에 생긴 인종차별 폭행 때문에 미국이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 좀 많아서 그 무서움을 좀 풀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아재 마이클입니다. 일단은 저는 한국 여자와 결혼된 백인 미국인으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인종차별 폭행 때문에 한국인들은 집에서 외출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슬프고 화가 납니다. 저는 우리 와이프는 한국인이고 우리 아이들은 반한국인 반미국인이니까 저는 이 가족의 가정으로서 제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제 의무인데 요즘에는 좀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외출하거나 우리 와이프는 혼자서 외출하면 항상 인종차별에 대한 걱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언론은 계속 나쁜 소식을만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더 악화집니다. 그런데 좋은 뉴스를 보여주는 언론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아시아인들 곁에서 인종차별 상황을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한국에서 이런 거 나왔어요? 뉴스에서? 3월 달부터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저지, 캔자스 등 미국의 많은 곳에서 아시안 증거 범죄 반대 시위에서 엄청 많은 여러 인종 사람들이 활동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경찰서가 비밀 아시안 경찰관도 출동했습니다. 미국은 인종과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혼합되어 있으며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존중하고 아시아 문화를 존중하며 문화 교류의 혜택을 누립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주는 인종차별적 멍청이들은 좀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이 귀신들은 미국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놈들을 보고 아 미국에 있는 흑인과 백인들은 아시아인을 다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아시아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대부분의 우리는 아시아를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의 시츄에이션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무엇은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살고 계시고 가까운 도시에서 Stop Asian Hate 시위가 있다면 꼭 참가하시고 아이들한테 인종차별에 대한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인종차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부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하게 말한다면 이것은 한국에서도 좀 실망한 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혼혈인데 우리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 처음 다닐 때 외국인처럼 생겨서 그 한국 아이들한테 약간 그 미세 공격 같은 인종차별에 당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왜 괜찮은 걸까요? 미국에서 막 죽을 만큼 때리는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그 말로만 하는 미세의 공격은 정신적으로 좀 힘들죠. 특히 아이들한테. 그 우리 애들은 그 학생과 똑같은 한국 국적이고 한국인이고 한국말도 잘할 수 있고 한국 음식 주로 먹는데 진짜 한국인과 어떻게 다를까요? 외모만 다르지.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을 했는데 이 문제는 부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상황과 한국에 있는 그 미세 공격과 비교하면 안 됐지만 미국에는 문제를 빈난하고 한국에 있는 그 미세 공격, 그 실제로 있는 인종차별을 고치지 않은 것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일단 아이들과 같이 앉아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인종차별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의 모든 사람들의 아이들의 미래 세계에서 인종차별은 없어지기 시작되겠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편견이 있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의 네이처 리뷰스 저널에 따르면 편견은 신경과 정과 상황적 요인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인간 사회적 행동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편견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편견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통제할 수 있잖아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양쪽 모두 사람들은 편견이 인종차별로 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시아인들의 곁에서 인종차별 반대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나오는 나쁜 소식 때문에 미국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수의 쓰레기 같은 미국인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고 슬픕니다. 인종차별은 몇 수십 년 동안의 이슈였지만 지금부터라도 서로서로 예절시키며 각자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 인종차별이란 단어가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미국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외출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서로 노력합시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